이산하라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실전 모의사를 가지고 바로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들어가겠는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이 끝나고 나서 복습차 한번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관련된 요약집을 좀 파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1회 4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풀어봤겠죠? 풀어봤죠? 50분을 딱 재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1번부터 들어갑니다. 41번은 우리 요약집 바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어요. 국토개법명상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용어가 우리 국토개법에 총 21개 있는데 이 21개 뜻을 꼭 여러분은 정확하게 깨뜨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1번 보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기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국민들이 뭐 할 때 이 돈을 부과 추산하는가? 신축하고 증축.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 할 때? 신축하고 증축. 그래서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개축이 아니라 거기다 증축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도시 군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 무엇으로 결정난 건가? 도시 군 관리기기죠. 그래서 기본이 틀렸죠. 기본이 아니라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은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렇게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 안에 있다면 정할 수 없고 에허 지역에다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에 따른 절대 정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에허 지역에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 중첩 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렸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7개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기에 지정을 하는데요. 7가지 중 바로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거기에 써놨죠.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한다. 이게 키포인트 두 번 나왔습니다. 재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세 이렇게 7가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 4번은 작년에 이 4번 하나 가지고 함제로 출제했죠. 도시군객사업은 도시군관리기다 줄 것이고 도시군관리기다 도시군기본계 한번 드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인데 그 종류가 몇 개 있는가? 3개 있다.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맞습니다. 5번, 이 5번이 올해 함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두 번 그것 가지고 기출한 바 있는데요. 기반시설이 크게 보면 약 50개 정도 되죠. 이 기반시설 중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들을 7개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 중 환경기초설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했죠. 환경기초시설은 종류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5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개에는 그러면 하천이 있죠. 그 다음에 저수지 있죠. 이 두 가지는 뭘까요? 방제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천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는 여름에 장맛비가 왔을 때 그걸 좀 가다놓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쪽만 흐도록 해서 유도해서 재해를 예방해서 만든 그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하천과 저수지는 바로 방제시설이죠. 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나오긴 하나 하수도죠. 하수도. 하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시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폐자 두 개.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더 하나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추가된 건데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여름에 장맛비 어마어마한 쓰레기 물고 와서 옵니다. 그걸 일단 저장해서 걸러가지고 쓸만한 것들 물을 다시 공공기관 화장실로 보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대전광역시에 가보면 대전광역시청에 그렇게 쓰고 있다고 나와서 가서 보면 화장실 물은 이 빗물을 저장해서 공급하고 있다라고. 자, 그래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자, 이렇게 다섯 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반설과 관련해서 보건위생설 세 개밖에 없잖아요. 보건위생설 세 개 있으니까 세 개도 꼭 알아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뜰 때 이용하는 장사시설, 가축 잡을 때 쓰는 도축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쓰는 정오리설,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이번 코스에서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42번 들어갑니다. 42번은 우리 요약집 16페이지고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그다 줄 거 보세요.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 그다 줄 것이고 거기다 줄 거다면 여섯 개를 우리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섯 개를 엄청 했는데 약절 뭐라고 했나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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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 사, 지, 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이 16페이지에 있는 거 정확하게 그 밑에 있는 까지 이건 아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16페이지 자세히 써놨는데 아닌 거 해당한 거 이걸 또 여기 보세요. 도시 군가지로 결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이것이 지정과 변경이잖아요. 지정과 변경.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그 안에서 행위자는 도시 군가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과 변경 이거죠. 그리고 이 용도적 용도주구 명칭을 그 우리 16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 가서 버셔라 이렇게 해놨죠. 그걸 16페이지 가서 용도적 용도주구 몇 페이지 가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그때 체크해놨을 거예요. 그쵸? 그 내용을 연계해서 가서 용도적 용도주구 쫙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용도적 명칭은 도시, 지역, 관리지역, 롱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다 알죠. 그 다음에 이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 녹적이 있다, 알죠? 관리적은 다시 보전, 생산, 계획까지 있다,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주거적 여섯 가지 있다,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 주거적이 있다,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 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이 있다, 공업적 세 가지 있다, 전용, 일반, 준 공업적이 있다, 녹적 세 가지 있다, 보전, 생산, 자연 녹적이 있다, 여기까지를 여기다 TV에서 지정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거 아셔야 되고 용도주구 아홉 개 세 분 명칭 정확히 아셔야 되죠. 경고, 방방, 포, 치, 개, 특, 보 여기서 정확하게 깨뜨고 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과거부터 있었던 개시, 수, 도까지 여기 네 개 있고 이것도 기거든요. 네, 개발 제한격, 시가와 조정격, 수산장 포격 도시장 공 명칭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발 정규지 개발 밀도가 아니다. 이거 알겠죠? 기반시설 부담도 아니다. 아까 했던 거 기반시설 부담도 아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아니다. 여기 아까 용도적도 우리 국토기법상 용도에는 농림적이 있지만 농업진흥적은 농지법에 있는 거지. 국토개법상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인 용도적에는 이거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죠.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용도주구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주구
또 우리가 공법 공부하다 보면 택지발 촉진법단은 택지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토개법상 용도주는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용도구역은 지정권자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개발지원구역은 누가 도시공간을 결정했었냐? 국장시와 시가 지정은 시도사가 원칙, 국가계획과 연계사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구역은 해양수산부장을 합니다. 그랬고 도시장공격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합니다. 그랬고 이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갈계 결정권자. 누구? 도시군갈계 결정권자. 그래 도시군갈계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보세요. 우리 요약집을 공부하다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과 변경 도시군갈을 결정할 때 도시군갈계 결정권자 합니다라고 써놨어요. 요약집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도시 군관리기 결정권자 합니다라고 해서 단 시장과 군수는 제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알겠죠? 제. 그런데 엊그저께 이게 또 개정됐어. 원래 이걸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쓸만하다 해서 이 것들을 앞으로 더 한 2년 더 유예해가지고 더 활용하려고 지금 법에 존속시키로 법을 개정했고 여기 보세요. 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결정권자에 한다. 이때 시장소를 제외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냥 도시군가의 결정권자가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시장소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시장소도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에 도시군갈 결정권자 한다 해놓고 가로 안에 시장소 하면 이거 안 보이게 지워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한 계량이죠? 여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설치하고 뭐 정비하고 계량 이렇게 세 가지 설치, 정비, 계량 이때 기반시설 종류를 쫙 알고 계셔야 되죠? 이건 기반시설 아니고 보세요. 도로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도로, 기초, 공원, 기초, 그렇죠. 그럼 장사시설은? 장사시설, 기초, 아까 보건위생소로 불려놨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런 거 다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알겠죠. 아무튼 그렇다 치는 거. 그거 이런 것들 갖다 들이대면서 설치 정비 계량 그러면 도시공간을 결정됩니다. 사가 뭐예요? 도시개발사, 정비사 알죠? 지구단위 개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여기까지가 도시군가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42번,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번 일성 싶어요? 1번이죠? 1번만 끼고 나면 다 아니죠. 특히 2번은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농지법, 누가 할까요? 그것. 농지법상, 어서 오세요. 농지법상 누가 지정합니까? 노. 다시 한번 시도사, 시도사 그다 써놔요. 중요한데 농지법 써놓고 시도사가 지정한다.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 그래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농림축산식품장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땡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혼란스러우니까 꼭 수정해서. 그 다음에 3번은 도시군가로 결정된 내용 아니죠. 그러나 이 개발빌더 지정 무슨 법에 근거에 지정할 거 법의 위치 3번은 무슨 법에 근거에 지정해요? 국토개법 쓰시고 누가 지정할까요? 특광특특시장 군수 꼭 암기해야 돼요. 그래 개발빌더 지정 누가 한다고? 특광특특시장 군수. 근데 시험에 나와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틀려요. 4번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자는 써 옆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무엇을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그래 우리 국토계획법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의 정도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정합니까? 국토계획법. 누가 정합니까? 특강특특시장수. 자, 이런 것들 기본이니까 꼭 아십시오. 자, 43번 들어갑니다. 43번은 우리 요약지 41쪽부터 43페이지 있어요. 자, 용도 지역
용도주구, 용도구 이런 걸 공부했는데 용도주구가 있죠. 용도주구 아홉 개가 있고 세분된 명칭들이 또 나오죠. 자, 용도주구가 딱 지정됐다. 이렇게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건축 제한이 가해지죠. 행위 제한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건축 행위 제한. 이때 각각 무엇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 행위 제한. 그리고 아까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은 행위 제한이 가질 때 뭐뭐뭐 용도 지역 지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위 제한, 아까 뭘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어요. 네. 뭐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어? 용도제한에서 행위제한 뭘로 정한다고? 대통령.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시행령 76조 보면 용도지별로 착 그 행위자 있단 말이에요. 제1종 전용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있다. 2종 전용주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행위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 있답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는 용도주가 엄청 많죠? 지구가 여기 보세요. 경고, 방방, 포, 치, 개, 특, 포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 이때 경관주가 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뭘로 정한 바에 따를까? 그래 좋아요 좋아요. 그래 특광 특득 시군에서 만든 도시군계획조례, 도시군계획조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주구는 무엇에 의해서 그 높이 제한을 정할까? 오 좋아. 오 공부 다 되셨네. 도시군갈계. 중요하죠. 고도주구는 도시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방화주구, 방제주구 다 뭘로 정하는 바에 따르냐? 도시군계획조례. 도시군계획조례. 그 다음에 이 보존주구, 보호주구도 뭘로? 도시군계획조례. 그 다음에 이제 칠학주 중요하죠. 칠학주는 치자집에서 집, 자연칠학주는 뭐? 자연칠학주는 어디에서 정한다 따를까? 그리 뭐라고? 국토? 그렇죠. 국토계획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바에 따른다. 그리고 자연칠학주 안에서는 몇 층이야밖에 못 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층이야 그렇게. 그리고 정신병 같은 것은 건축 못한다. 또 아파트도 안 된다. 5층에서 안 된다. 집단칠학주고. 집단칠학주 안에서는 무슨 법? 그래. 계집이니까 개발 정에 따라 지한다. 그래서 개발 정에서 정되는 특별법인 개특법인 개특법령. 개발 제한교육의 짐이 관한 특별조치법령. 좋아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주국에서는 자, 이 지구가 증대했어요. 이렇게 증대했는데 이미 이 안에 개발을 하게 한 지구단위계 만들어졌다. 지구단위계. 그러면 지구단위계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만 건축하고 이 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취하죠. 만약 개발계획이 있다면 개발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만 건축해야 되지 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고, 그러나 이 계획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 조례, 도시군계획조례 전형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을 만들지 않고 개발하기로 됐다면 그 용도제한에서 허용된 것만 건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쪽은 도시군계획조례, 복합 용도지구 이것도 바로 조례. 그런데요, 이 복합 용도지구는 바로 이 세 가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죠. 어디에서 지정할 수 있냐? 112개에 따라 지정할 수 있잖아요. 112개 생각나요? 112개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과에 따라 지정합니다. 그때 이
일반 주거지역에다 이렇게 정하면 추가로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할 수 있냐? 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준 공업지역, 계획관 일정한 것들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고, 그 다음 봐보세요. 이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용도구 안에서 행위장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개발 제한격, 시가 조정격, 수산장 포격, 그다음에 도시장 공격, 입지규제 최소계 지정되게 되면 그 안에서의 행위장은 개발 제한격 무슨 법? 개특법령. 시가와 조정은 국토개법령. 뭐야 이거? 개시수. 수산장 보호격은 바로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그 다음에 도시장공격은 바로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격은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봐요. 입지규제 최소격해 뭐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이 전부 다는 여기까지. 거기 페이지 말씀드렸죠? 아까 뭐 43쪽까지 쭉 들여다봐야 돼. 자, 43번 보죠. 용도지구와 용도구에 관한 건축전에 틀린 거. 1번 경관지구는 뭘로 정한다? 마지막에 맞죠? 2번 집단취약지구는 계집이니까 계특법 맞죠? 3번 고도지구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도시군계획처리가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점이 지정 또는 변경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 말은 개특법으로 정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도 맞습니다. 44번 보죠. 이 44번은 우리 요약집 310쪽부터 311쪽에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 그동안 안 봤는데, 오늘 하려고 안 봤어요. 오늘 하려고. 자, 그래서 311페이지 보면은, 거기 나 있죠. 거기, 둘 이상의 지역, 그 하나의 대지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면적이 천정토라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게 이래. 이 지역 땅들이 이래요. 여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1종 일반 주거. 1종 일반 주거 가정합시다. 여기가 제3종 일반 주거지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 이 하나의 대지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 1종, 여기 2종, 3종 녹지 있는데 이 하나의 대지가 만약 이 제1종 일반 주거지 존재한다. 천점터짜리. 아니면 이쪽 제3종 일반 주거지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대지가. 아니면 녹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지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바로 건폐율 용적을 적용한다. 그럴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다 적용하면 될까? 자연 녹지에 있으니까 자연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 자연 녹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아까 용도 제한에서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정합니다? 따라서 용도 제한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그리고 우리 국토개법 시행령 바로 71조 보면 자연 녹지에는 이러한 건축만 건축할 수 있다라고 용도를 딱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건축할 수. 근데 그걸 건축할 때에 층수는 몇 층에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4층이야. 그리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자연녹지에 딱 허용되는 자 건축물 건축할 때에 바로 건폐율은 얼마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건폐율. 자연녹지죠. 공부했잖아요. 그렇지. 20. 좋습니다. 20%. 그 다음에 용적률 얼마를 허용하고 있을까요? 최단도. 5. 용적률. 다시 한번. 최단도. 그렇죠. 100이죠? 그래. 이렇게. 그래. 이걸 적용하면 돼요. 자연 녹지에 있으면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면 되고 건폐율 20이라고 우리가 공부해서 20 적용하고 최대한도 용률을 100 이하니까 100 적용하면 돼요. 이유 없어요. 그래 자연 녹지에 있으면 자연 녹지에 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 대지가 제3정에 있으면 일단 제3정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면 되겠죠? 제3정은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파트. 이 대지가 엄청 크다.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 자, 아파트 지을 수 이거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 있을 때 정한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고층이라는 것은 아파트 팍팍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중고층 5층부터 뭐 쭉 고층까지 올릴 수 있어. 우리가 고층 건축물 공부했죠. 고층 건축물이란 몇 층 이상을 말해. 그래 30. 그래서 이 대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쫙 만들었다 크게. 그러면 아파트 막 30층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건축할 때게, 건축할 때게, 건폐율은 우리가 얼마다고 공부했나요? 그렇죠. 50%. 이걸 적용하면 되고. 용률은? 최단도? 그렇죠. 3정이니까 300%야. 이걸 적용합니다. 이거 갖고 게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대지에 딱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와 같이 제3종에 있으니까 제3종의 정도는 건축물 건축제한 제3종의 허용들은 건축물로 건축제한을 적용하면 되고 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제3종의 정도는 건폐율 제3종의 정도는 용률 정도 된다 이렇게 자, 이 대지가 1종 일반축에 있다면 1종의 허용되는 걸 건축하는데 1종 일반축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 아파트 지을 수 없어.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로 건축장 관련해서 여기는 몇 층이야만 건축도로 규제하느냐? 4층이야. 몇 층이야요? 4층이야만 건축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아파트 보채요.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단정 연립 주택 단정 다택인 도시형 생활택을 건축할 때는 주택으로 5층까지 지는 특례가 인정됩니다만은 그게 아니면 다 4층에 막 모친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아파트는 질 수 없다. 그리고 이 4층에 이렇게 건물 질 때게 여기다는 건폐를 얼마를 인정받느냐 건폐율은 60이 그렇죠. 1종 일반 60이죠. 용적률은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이렇게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1종은 1종 따라가면 되고 3종은 3종 따라가면 되고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지를 이용할 때. 그냥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 지금 이런 거예요.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게 양다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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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쳐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1000제곱미터짜리 있다. 1000제곱미터짜리 있는데 제3종에 300만 걸쳐있고 여기 700 걸쳐있다. 여기 녹지에 예컨대 녹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400 뭐 또 이렇게 600 걸쳐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 500 걸쳤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 100, 900 걸쳤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대지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돼지가 두 개의 지역에 걸쳤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야, 하나의 돼지가 두 개의 용도를 걸쳤다 그러면 여기 500원 1종에 써 있으니까 1종에 관한 규정을 저한테 이쪽에다 집을 질 때는 4층에만 지고 1종에 허용당만 지으면 되고 건평률은 60, 20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돼지는 3종에 있으니까 3종에 관한 이걸 적용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걸쳐서 이게 되면 이쪽은 하나의 건물 질 때도 4층에 밖에 못 지고 이쪽은 아파트 질 때도 바로 층수 쭉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런데 여기 500, 500 걸쳤으면 그래요. 근데 여기 100 이쪽 900 이렇게 이때도 따로따로 이용하냐? 아니다. 아까 이것은 각각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500은 1종, 500은 3종 이렇게 각각이 이용하는데 야, 하나의 돼지가 이렇게 100 걸치고 900 걸치는 그래도 각각이냐? 아니다. 바로 너무 적은 것들이 이렇게 분리됐다면 그때는 따로따로 이용하면 돼지 효율성을 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하나의 돼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쳐 있을 때 걸쳐 있는 부분 중 330종부터 이하밖에 안 된다. 가장 작은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이 속해 있는 용도적 땅이 바로 330종부터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각각 적용하지 말고 각각 용도적에 관한 건축 제한, 건필 용적률 규정을 따로따로 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바로 330종부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그 돼지 전부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330종부터 이하 보이죠? 그럴 때는 그 돼지 전부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로 건축 제한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건폐율과 용률은 이렇게 적용을 하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돼지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로 건축 제한은 여기 보세요. 그 돼지 전체에 대한 건축물로 건축 제한은 그 대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자. 그 돼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돼지 둘 다 330 이하 보이죠? 그랬을 때 이 돼지 전부 대하여 건축물로 건축자는 그 돼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이쪽이죠? 그래서 이 천에 돼지에다 건축물로 건축자를 잡을 때는 일종 일반 주거지라는 규정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돼지에다는 일종 일반 주거에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일 수 없고 다 4층밖에 못 집니다. 근데 이거 봐보세요. 이것은 반대죠. 하나의 돼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쳤는데 걸쳐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인 330점부터 이하가 보이는데 330점부터 이하가 보이기 때문에 이 돼지 전체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제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될까? 제3종이죠.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에 그게 저희는 건축물로 건축자를 제한하니까 중고층도 있다 건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파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건폐율 용률은 어떻게 하느냐? 건폐율 용률은 바로 가중평균화, 용도적별 각 가중평균화 값을 적용하자 이렇게 했어요. 가중평균화 값. 가중평균화 값을 적용한다 그 말을 읽습니다. 이렇게 전체 가중평균화 값은 건필이 됐던 뭐가 용적률이 됐던 분모에 따른 전체 대지 면적을 넣고요. 전체 대지 면적을 넣고 분자에 따른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다면 가로를 두 개 만들어요. 그리고 가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 계산하고 플러스 하면 돼. 이걸 가중평균한다 그래요. 이때 봐보세요. 가로 안에는 뭘 넣냐?
각각 그 용도적에 속해 있는 토지 면적에다가 그 용도적에 적용되는 건폐를 곱하고요. 똑같아. 용도적에 속해 있는 토지 면적에다가 그 용도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를 곱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플러스 합니다. 그러면서 계산이 돼요. 이때 여기 와보세요. 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건폐는 그 가중 평량값을 적용해야 하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이 700에 적용되는 건폐는 60%죠. 그래서 대지 700에 적용되는 건폐는 60%다. 그리고 이쪽에 300에 적용되는 건폐로 최단도는 50%였죠. 그래서 이 제3종 일반 주거지 정도는 토지 면적은 300이었고 300에 적용되는 건폐로 50%였죠. 그래서 50%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대지 면적은 1000이었죠. 1000. 이걸 이제 계산하면 돼요. 700 곱하기 60%. 그러면 얼마인가요? 700 곱하기 60% 하면 6, 7에 42. 4만 2000% 플러스 300 곱하기 50% 하면 3, 5, 15. 15,000% 이렇게 되어 있죠? 합하면 42,000, 15,000을 합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57,000인가요? 57,000. 57,000을 1,000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약분하면 퍼센트 57%죠? 그래서 이 대지 전체에 대한 건필차도는 57% 줘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그래 이렇게 계산합니다.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안 했어.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용률 똑같아. 이 공식 이거 없이고 용종을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용종률, 용률 똑같아. 용종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녹지역은 말입니다. 면적값이 각각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녹지역은 녹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400이면 녹지역, 600은 이쪽 3조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예의도 있지만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또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44번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등의 법령상 둘리상의 용도적 용도적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단 적용지원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이 그래 틀렸어. 하나의 대지가 둘리상의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적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평부터 가로 건너뜨서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바로 그따 줄 거예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그따 줄 것이고 왼쪽으로 가서 화살표 꺼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중 평균값.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리고 거 보면 그 대지 중 그다 줄 거 봐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다 줄 것이고 밑에 딱 이렇게 써요.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지안. 이렇게 써요.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지안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폐가 용도는 가중 평량값을 적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외해적으로 말했죠. 이렇게 도로변에 땅이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요 천정부터인데 이 준 주거적의
그리고 여기 상업 쪽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근데 상업 쪽에 걸쳐 있는데 여기 4배, 여기 600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상업 쪽이 뭐 일반 상업 쪽도 있고 상업 쪽에 네 가지 있죠? 뭐 있습니까? 중심, 일반, 유통, 그랬죠? 이 도로가 있고요. 도로변에 띠마로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띠마로 쫙 일반 상업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상가가 쭉 들어서도록. 우리 시민들 왔다 갔다 하면서 상가 이용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도로변에 여기 도로가 있다. 도로변에 띠마로 상업지를 딱 지정했어. 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적 중 유일하게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용도적이죠.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유락설이. 유락설은 오직 어디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상업적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상업적에 유락설이 들어갈 수 있기에 이 도로가에 휴양차량에 이런 유락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고 봐서 우리 법에서는 야 도로변에 띠모로 정돼 있는 상업적에 걸쳐 있는 이 대지 경우는 외를 두자. 그래 어떤 예를 두냐? 바로 이 하나의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660 정도부터 이하가 보인다. 660 이하를 기준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를 기준하자? 660. 아까 상업적이 아니면 도로변 띠모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 아니면 얼마가 기준했냐? 330이었죠. 100평 정도? 100평. 200평. 그래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 띠모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적과 그 밖의 지역에 거쳐서는 660을 기준해서 660제곱미터 이하의 품이 있다면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로 밀어줘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 건축자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이걸 만약 적용해버리면 이 대지 상업적의 400, 준축은 600 걸쳐있죠.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다 초과했잖아요. 초과했으니까 각각 이용할 수 도 일성 쉽잖아요. 각각 만약 이용해버리면 400인 땅에 뜨는 상업적 입지식선 유락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뭘 건축할 수 있다고? 유락설. 유락설이 쫙 들었으면 안 되니까 이걸 규정해서 도로변에 띠마로 지어내는 상업적에 걸친 대지교는 330을 규정하지 말고 660을 규정하자. 660 제곱미터 초과할 때만 각각 그 용도지에 걸쳐있는 면적이 각각 660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각각 적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기준해서 바로 660 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있다면 둘 중 660 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있다면 둘 다 다 660이죠. 여기도 662 이하, 여기도 660 제곱미터. 그래 660 제곱미터인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자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폐율과 용률은 가중 평균화 값을 정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띠모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적에 걸쳐 있는 그런 필지교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자? 660. 그러면 보세요. 여기 대지, 여기 보세요. 이 대지 쳐냈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만 건축해야 될까요?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것만? 그렇죠. 준주거지역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대지 전체에 대해서 바로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아까.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만 건축해야 되겠다는. 여기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 전체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정하면 돼. 계산은 아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반. 이번에 단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정리된 상업지역에 걸치는 필지구는 얼마를 기준하자? 660. 이것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 5번은 간단한데 이 도로가 그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올까? 여기 녹지인데 녹지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합시다.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건만 이쪽에만 고도지구다라고 증대돼 있어요. 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야 증대돼 있다. 그때 여기는 4m를 고시해놓고 4m 처음 안 낸다 딱 해놨어요. 원래 여기 보세요. 여기 자연 녹지가 몇 층까지 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4층까지. 1층을 보통 4m 보면 16m까지 올릴 수 있죠. 근데 여기다 도로 옆에다가 야 여기는 4m를 초과 안 된다 해놓고 고도 지났어. 이때 여기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이쪽에다 건물 치면 4층까지 질 수 있어요. 이건 고도주 아니까 4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다 올리면 몇 미터밖에 몇 층밖에 못 올리냐? 1층밖에 못 올려요. 이렇게 이 고도축에 바로 건축할 때는 고도에 따른 건축으로 건축장을 받아서 4m밖에 못 재요. 고도주 아니면 그냥 그 용도에 따른 건축장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배치할 때에 이렇게 만약 보세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고도축하고 그 밖까지 걸쳐서 건축할 때는 이 건축물하고 이 대지 전부를 이용할 때는 고도주가 하는 건축물 대지하는 규정을 처음 받아서 4층이 아니라 4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 건축물 일부라도 고도주에 걸치게 되면 그 내용이 2번 나옵니다. 녹지 안에 건축물이 고도주에 걸치는 경우는, 걸쳐 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주의 건축물 대지하는 규정을 다 적용받는다.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과 그 밖의 용도지 걸쳐 있다면 마지막에 각각의 용도 지역에 관한 건축 및 대전한 규정을 제한한다. 이 정도만 봤어요. 가로 안에 놔놓고 각각의 그 말 각각의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4번 5번을 또 보겠는데 4번 이 건축물이 고도축에 걸쳐 있다. 고도축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하고 대지 둘 다 거기다 둘 다 건축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주하는 건축 및 대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 둘 다 건축물이 고도주에 걸쳐 있어야 돼요. 5번 방하배로 구획되지 아니한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가 그 밖에 구획되어 있을 때는 그 전부 그가 뭘까요? 그가 아니 건축물만 그렇다 써놔요. 5번의 두 번째 그 밖에 할 때 그는 방하주인데 그 전벌 때 그 전벌 때 그는 건축물이라고 써요. 건축. 그 전벌 때 그가 뭐다고요? 건축물이 대지가 나면 안 돼. 건축만 전부 대하여 방하주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이해 돼 안 돼요? 이거 설명 한 번도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봐요. 들었죠? 예. 네. 그렇죠? 그래. 예?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한번 그 말씀 드릴게요. 자, 그거 나오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방하주구다라고 증대 있다고 가정해요. 방하주. 여기는 방하주 아니에요. 이게 중심 상업적인데, 중심 상업적인데, 여기만 방하주 지금 여러분 대지 하나 사놨어. 대지 하나 사는데 천년부터 사놨어요. 천년부터. 천년부터면 상당하죠. 평소로 대충 한 사람이 얼마 몇 평이 될까? 300평 정도 돼요. 300평 괜찮잖아요. 그래 하나 사놨는데 여기 보세요. 이 대지 천정부터 했다가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게 중심 상업지에 있는 땅이니까 중심 상업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뭐 유락수도 짓고 숙박수 짓을 수 있어요. 그래 여기다 건축하는데 여기는 방아주가 아니에요. 아니죠. 방아주가 아니니까 여기다 건물을 만약에 배치했다 이렇게 건물을 배치해서 올리게 될 때는 우리가 야 방하주가 이렇게 증대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예벽과 주요 구조물은 무슨 구조로 만들도록 규제를 받았을까? 에? 오 그래 내하고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이해가 안 돼. 이야기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구조로 해야 된다고? 내화구조 했죠.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게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예요.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요? 없어요? 여기다 근데 건물을 건축할 때 내화구조를 해야 할 의무 있어 없어?
내화구조를 해야 할 의무 있어 없어요? 해야 할 의무 없잖아. 이쪽은 방아주니까. 방아주 아니면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다시 한번 여기다 할 때 내화구조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그런데 여기 사람들 오고 하면서 잘 안 들을 것 같아. 옆집에 돼지 소리들은 여기다 바짝 건물을 쳐가지고 내화구조 해서 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여기 건물 하지 않았지 수익성이 탁 떨어져 버리니 사람들이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말입니다. 이 건물주가 여기 보세요. 대지 소재가 건물을 여기다 많이 배치한다. 여기다 배치한다면은 이 건물을 건축할 때는 내화구조를 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내화구조를 해야 되죠. 그때 대지까지는 불날 일이 있어 없어. 불날 일 없죠. 그래서 방아주가 지정되면 대지는 규제하지 않는다. 이거 아셔야 돼. 대지는 신경 필요 없고 건축만 전부 잘 들어봐요. 방아주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만 전부 방하주관은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처받아서 내화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내화구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다면 내화구조를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건물주가 건물을 배치할 때에 이렇게 배치한다 합시다. 건물을 크게 지고자 해서 건물을 다 정해서 크게 지려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딱 지게 될 때 여기 보세요. 이쪽에만 방하주구니까 이쪽에 방하주구니까 방하 지구 쪽에만 내화구조를 하면 될까? 이 건축물 전부를 방하주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처받아서 다 내화구조를 해야 될까? 전부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 이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가 그 밖의 지구에 걸치게 되었을 때는 그 건축물만 전부 방하주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처받아서 다 내화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방하주구 쪽하고 방하주구 밖에 쪽에 있는 건축물 경계에다가 이걸 설치해 넣었어요. 방화벽. 뭘 넣었다고?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획을 해가지고 경계를 쳐놨다. 그러면 이 방화벽이랑 선 이쪽 건축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긴 벽이에요. 그래서 방화벽으로 경계가 구획되어져서 건축이 되어지면 방화주가 안에 있는 건축물만 방화주 안에 건축물한 규정을 처받아서 내화구조를 하면 되고 방화주 밖에 있는 건축물은 방화주가 안의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내화구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 좀 잘 좀 봐주시고 남은 자 쉬어요. 빠른 속도 나가겠어요. 45번은 우리 요약집 36페이지 있고요. 자, 용도지별 건폐를 최단도와 관련해 서로 다른 거 하나 어느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얼마일까? 70% 이하인데 5번만 60% 이하예요. 아직도 이걸 36페이지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별 건폐와 표를 꼭 암기하세요. 아직까지 안 해봤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외우시고 46번.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죠. 한번 건폐율에 대해서 계획과적은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계획과적 40%. 용적률은 100. 그렇죠? 자, 46번. 이것은 자 도시 군계획 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에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시장, 장사시설, 폐차장, 종합머리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 군계로 결정한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 우리 예약집 47페이지 있는데 하이한다 지워버려. 할 필요 없다. 그래 알았어요. 주차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시장, 장사시설, 폐차장, 청월시설 이런 기반시설 우리 땅에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공가로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2번. 이것은 313페이지인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부터 10년에 사업에 관한 실시기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부지의 미수용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을까 틀까? 아니 틀렸지. 인정된지 아니한다. 맞아요.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실시기 인가가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가 지금 사업에 따른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서 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럴 때 매수청으로 인정되죠.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쳐놓고 10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았고 실시기 인가도 이루지 않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 매수청으로 가능합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은 요약집 58페이지 있는데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팽 도시 군계획 시설을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수
팔도되어 있는 시장수죠. 시장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 해제를 도시군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도의사한테 해제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때 있다를 지워버리고 없고 도의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 되죠. 도의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 되죠. 그럼 이제 도의사 받아가지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1년에 해제 결정해 주죠. 자, 그 다음에 4번. 도의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예컨대 이 경기 도의사가 평택시까지는 자기 관할구 하니까 자기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도의사가 해줄 수가 있어. 근데 평택시에서 천안까지 연결하는 어떤 도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천안시는 경기도 아니죠? 충청남도죠? 그랬을 때, 자, 그 도에 속하지 않는 천안시라든가 그것도 어떤 군에서 말이죠. 군이 현재 일을 받았어. 그럴 때 해당 도의사와 그 군수라든가 시장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얼마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겠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누가 결정한 데 따르냐? 행정안전부장입니다. 이 도의사, 뭐 시장, 군수 얘네들 다 지방자산청이거든. 이런 지방자산체 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가 행정안전부예요. 알겠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야, 이렇게 돈 내고 끝내라. 이렇게 딱 조정을 해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방자산청을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행정안전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은 틀렸어요. 자, 5번. 이제 금방 4번은 55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군, 후,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도의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틀렸죠? 그렇죠.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된다 할 때 가, 된다 지워버리고 를 지정고시한다. 사업 시행자를 지정고시한다 그래야 되죠. 사업 시행자를 지정고시한다. 요약집 49쪽에 있어요. 49쪽. 그래,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49표를 통해서. 그래,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자, 여기 각각 지자체 특광 특특 시군에서 한다. 특광 특특 시군에서 뭐 도로 공원 설치한다. 그걸 도시군계획 시설한데 그때 특별시 안에서 할 땐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 광역시장 각각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측에서 할 때는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구수가 시행자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설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 설치 사업이 있다. 그때 이렇게 두 개의 시군에 걸쳐 살라고 한다. 그때 여기 두 개의 시군에 걸쳐 살라고 그래. 같은 도인데 두 군의 시군에서 살 때는 시장 군수와 만나서 이 시행자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하면 되죠.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같은 도다 그러면 도의사가 네가 해 라고 시행자를 정해 주지 시행자가 직접 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근데 여기가 서울특별시고 여기가 경기도다. 경기도 이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 이렇게 부천시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 일단 부천시하고 서울특별시에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을 정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기는 그래 서울특별 경기도다. 그때는 이 경기도의사하고 특별시보다 더 높으신 누가 시행할지를 정해주냐. 국토교통부장이 야 네가 해 그러면 그자 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사업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사업한다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할 때 누가 직접 시행자한테 사업하냐? 국장.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온다 그러면 누가 직접 시행자한테 사업하시냐? 도지사. 누가? 도지사. 여기까지 알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광도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47번은 쉬었다 하겠습니다.